나가, 밖에 나가자. 날씨 좋고 날씨도 그렇고 운 진짜 좋네. 산책하기 좋은 날씨야. 이런, 날씨 운 진짜 안 좋네. 웨이터, 커피 더 주세요. 가요. 넘어지는 것도 운 좋게 넘어지네. 고마워요. 저기요, 사랑에 빠졌나봐. 결혼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운 좋은 사람이네. 우리 아가, 울지 마. 내가 뽀뽀해주면 괜찮으려나? 됐네, 이제 괜찮네. 이런, 진정 좀 하면 안 될까? 뭐가 필요해? 젖꼭지? 아니, 이게 아니네. 유부차로 흔들흔들 해줄까? 아가, 맘에 들어? 아직도 우는 거야?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이제 아빠도. 아무도 없네? 좋았어. 아가, 편하게 타자. 어? 엘리베이터가 비었잖아. 운 좋네. 잠깐! 엘리베이터 잡아줘요. 움직여요. 10층이요. 줄 좀 봐. 잠깐 실례할게요. 질문 하나만 하면 돼서. 채찍이를 하면 어떡해요? 아버님, 다들 아이랑 있다고요. 무례라. 병원에 줄이 없네? 이상하다. 운은 좋네. 들어가도 돼요? 성별이 뭘까? 아들, 아님 딸? 과연 딸이네. 예, 딸이야. 엄청 원했는데. 안토니가 그렇지 뭐. 생일 축하해, 딸. 초 불고 소원 빌어. 아빠, 내 소원을 망치면 어떡해. 미안, 딸. 또 더러워진 거야? 아가, 샤워해야겠네. 씻겨줄게. 이런, 물이 아니라 슬라임이잖아. 안토니? 무슨 일이야? 샤워는 내가 맡을게. 온도를 바꿔보자. 이 빛나는 건 뭐지? 순금이네. 여기 너무 비싸. 와우. 엄마, 나 이 집을 갖고 싶어. 제발. 오, 같이 있어 보이긴 하네. 알았어. 오. 축하해요. 99% 할인입니다. 우와. 이 드레스 갖고 싶어? 아님 이건? 뭘 써야 할까? 이건 어때? 응, 마음에 들어. 좀 비싸긴 한데 사줄게. 가격표가 잘못됐네요. 10,000달러입니다. 뭐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딸, 바지랑 위에 옷 예쁘다. 딸, 서프라이즈. 우와, 달걀 초콜릿. 안에 뭐가 들었을까? 우와, 아이폰. 고마워, 엄마. 완전 잘 걸렸어. 무슨 손이 이게? 이거! 어서 열어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아무것도 없네. 괜찮아, 하나 더 있어. 여기 또 없네. 다 비었잖아. 초콜릿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네, 이것도 비었어. 추첨해보세요. 좋아요, 당신이 하라고 했어요. 뭘 받을까? 우와, 차잖아. 우와, 멋지다. 예, 우린 부자야. 추첨공 하나 해볼래요. 아빠가 행운의 티켓을 뽑아볼게. 어? 상품 받았다. 봐, 싼 차네. 그냥 쓰레기 아니야. 절대 안 탈래. 난 맛있는 점심 만들기 달인이지. 학교 가기 전에 만들어야 해. 빵이 어딨지? 수면빵이야, 뭐야. 학교 점심 준비를 해야겠네. 재료가 어딨지? 달랑 양상추? 건강엔 좋겠다. 어? 이게 뭐지? 만들어진 샌드위치? 운 좋네. 맛있게 먹어, 딸. 숙제가 너무 어려워. 아빠, 이거 좀 설명해 줄래? 그래, 토픽이 뭔데? 양자화. 그래, 아빠는 다 알고 있지. 화학 혼합의 법칙. 화학 물질을 섞는 거야. 우와, 아빠 천재야. 그럼 이상한 액체가 탄생할 거야. 알겠니?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 나 숙제가 너무 어려워. 이건 쉽지. 설명해 줄게. 여기 사과 두 개가 있고 또 두 개가 있어. 이걸 더하면 4. 잘했어. 요령을 터득했구나. 휴, 쉽네. 대연말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왔을 거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여보, 이거 특별한 사진 촬영이라고. 갈아입 거야. 됐다, 괜찮은 커튼을 찾았어. 자기, 사진 왔다. 보자. 나 왜 이래? 다 못 나왔잖아. 괜찮아, 자기. 다들 너무 잘 어울리니까. 안녕, 모두.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중 누가 행운의 엄마 같은지, 우리 아빠같이 운이라고는 절대 없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릴게요. 불행한 엄마의 부르는 아침부터 시작돼요. 엄마의 삶은 멋지고요. 행운의 엄마가 다리미를 깜빡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와, 엄청나요. 행운의 엄마가 다리미까지 훈련한 건가요? 불행한 엄마가 다리미에서 눈을 떼면 안 됐어요. 다리미는 그녀가 다시 기억할 때까지 가만히 있죠. 이런, 모든 게 타요. 화재 알람도 울렸네요. 불행한 엄마는 정말 운이 없어요. 행운의 엄마가 과일을 냉장고에 두다 문을 너무 세게 닫았어요. 어머, 캐리어 요거트가 섞였어요. 하지만 아침에 행운의 엄마의 아침밥이 준비된 셈이네요. 불행한 엄마가 커피를 따르고 먹을 걸 찾아요. 냉장고가 고장났네요. 근데 엄만 모르나 봐요. 피자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여기 살고 있거든요. 어, 운 안 좋아라. 모두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셔서 오후에 재밌는 새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